특유의 사드 배치를 좀 더 조직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성주 사드 배치 저지투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럼 성주 사드 배치 저지투쟁위원회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특히 구미철 전부터 우리 지금부터는 성주 사드 배치 저지투쟁위원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배치위원회에 있을 때는 저 혼자 무건적으로 있었는데 제 머리가 좀 죄송합니다만 나이 얼마 안 됐는데 혼자 신문은 불가능하고 저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또 젊은 두뇌로 공동 배치하는 게 더 안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악무보다도 제일 억울한 것이 왜 언론에서 우리를 성주 국민이 총리 왔는가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저렇게 저질적으로 하는 그런 비춰줄 때에 반참이 안 옵니다. 제가 어제 군수님께서 3, 4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어제 엠버레스 타고 나가시는 거고 사실 저보다는 8, 9년 후배입니다만 제가 쓰러질 걸 먼저 쓰러졌어요. 그만큼 저보다는 10년 더 쓴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누가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대표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내가 누구 내가 너가 나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한 사람이 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저러니까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안 하시고 이제는 하나라는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오기를 너희 지역만 한다고 딴 데는 가라 이런 이야기도 우리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좀 이따 기대대회도 하고 저보다 훌륭하신 군수님 또 국회의원님 또 의회의장님 다 여기 계시는데 좋은 말씀 있을 겁니다만 우리의 제일 최대 목표는 뭐냐 왜 국방부가 아무리 군사 기밀이라 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 무시하고 극비로 하고 또 이 지역이 적기였다라면은 왜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 행정행위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못하는 행위를 해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무시해버리고 바로 코앞에 있는 여기에서 우리 성주군민의 제일 핵심 수도인 성주 약 2만 명의 생존권을 달린 이런 문제를 한 번도 공청회도 없이 했느냐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가는 거지 참에다 부동산이 된다 안 된다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신문에 화음 선진의 견학이 어떠니 발언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저지운동은 무조건 취소는 안 된다 반대다 이 문제지 대가를 달라고 캐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했는 대로 보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 것을 기사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성주 국민이 이렇게도 무식하고 무질서하게 국무총리 왔는데 그런 행동 해야 되느냐 하고 서울서 향후회 또 아는 지인들 또 고향 출신 장관님들 저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누워서 제가 주사를 맞고 있는 사이에 제가 오 장관님하고 통화를 할 때 그랬어요. 이건 너무 우리 국민들을 너무 농락합니다. 왜? 성주 국민 모르는 게 다 해놔놓고는 와 우리만 이렇게 응? 저질로 취급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전부 하나같이 여러분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우리 각 조직이 완전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질적인 짓을 하지 말고 이 발족된 투쟁 위원회가 하는 대로 좀 따라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주구청에서 하는 이 우리 행사를 외진이 와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사드 배치 반대하는 게 지금 언론에서는 찬성이 50이다 반대가 30이다 왜 저거 마음대로 지키고 하냐는 이야기야. 성주군민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나 외진이 와서 우리가 뭐 하는 거
대모하는 거 구경도 못했나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대모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사드 방대 도와주려고 하는 외부인은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 승인은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에 4만 5천 명의 국민이 입이 있고 입이 있으면 먹는 것도 하고 말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국민은 우리가 살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더라 국회나 국방부나 의회에 가서 이야기 좀 해주시달라. 그걸 해주셔야 되지. 왜 성준 국민이 하는데 그게 합의돼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저질스러운 것을 하도록 함께 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우리를 원치 않습니다. 제 말씀이 잘못됐다고 저한테 항의하시고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지나친 이야기를 다 했으면은 공동대표 의원들 하실 말씀 없고 또 국회의원님, 군수님, 우리 군의회 의장님 좋은 말씀 하실 거는 있고 저는 공동대표 중에서 대표 의원장으로서 대외적인 일을 하고 실무적인은 3명의 공동대표가 분야별로 맡았고 그 밑에는 또 국가가 있고 또 국가 밑에는 또 회원들이 열심히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다 하는 목적만 꼭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시고 앞으로 같이 도전하겠다는 뜻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저희들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한곤 군수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출범을 뜻깊게 생각하며 실로 무거운 책임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의지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성주 사드 배치 투쟁위원회 이 투쟁위원회는 국민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사드로 멍든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한 목소리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투쟁위원회 작은 한마디,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5만 성주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곧 투쟁위에 결정으로 또 투쟁위의 결정이 곧 국민의 목소리도 그렇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명실공히 이제 사드 문제의 국민 대표로서 이 사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저 군수는 지금부터 투쟁위의 모든 결정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사드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투쟁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무엇보다 조직 내부의 강한 결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닥친 이 거대한 파도를 한마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 출범을 힘찬 박수로 응원드리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 문제를 5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멋들어지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배정환 군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다면 그 결정 과정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했으며, 하지만 이번 결정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이나 환경인과 영향 평가나 모든 조치가 없었습니다. 최종 결정 과정 현장에 권리자가 현장에 한번 와보지도 않고 졸속으로, 그리고 너무나 급하게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에 큰 하자가 아닐 수 없으므로 원천무효이고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군수님은 이 부정위원회에 카운트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뒤에서 우리 전 의원이 나섰기 때문에 뒤에서 협력하기로 그랬습니다. 아무튼 철회가 될 때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유한영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좋은 일로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 상처가 깊은 이런 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학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제가 함께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돌을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덕이 없어서 우리 성주로 교체된 거 아닌가. 덕이 많지 왜 덕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범국민 대책이 이재복 회장님 하셨는데 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또 대표위원장을 맡으셨고 우리 네 분의 공동대표 그리고 분과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날 국방부에서 8시간 함께 하면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다 밝혔습니다. 단 한 치의 이완영이한테 정부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제가 어제 촛불시에서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앞에서 제가 밝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너무나 절차상 하자가 크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며칠 안 된 상황에서도 수차례 중앙 언론에 나가서 여러분과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회의원이 국가 일을 하고 지역 일을 하고 후원도 못하냐 저한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주구민은 성주구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다고 저한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더 무거운 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하자는 앞서 말씀을 하셨고 내용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님비 현상이다, 지역 이기주의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저나 우리 국민이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왜? 내용적으로 어떻게 군사 효용적 측면에서 최적합지냐, 최적지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밝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후보지별로 평가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최고 점수를 성적이 나왔더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밝혀야 됩니다.
셋째로 후보지별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 시뮬레이션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저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하고 똑같은 한 마음입니다. 첫날부터 제가 밤 12시 내려와서 군수님하고 만났습니다. 군수님은 지역에서 저는 중앙에서 같이 투쟁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속속들이 다 합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여러분한테 눈물로 진실을 보였습니다. 아들 눈물을 봐요. 19일, 20일. 19일, 20일. 예, 잠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국민이 단결하자는 자리지, 서로를 비토하고 설포하자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잠시 이 시간 동안까지만은 의견도 잠시 진정해 주시고, 이 자리가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를 비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예, 끝으로 19일, 20일 정부 국회에서 정부한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따지는 이틀간의 대정부 질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뜻을 담아서 대정부 질의를 할 거고, 이틀 동안은 저 질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의를 우리 저투위에서 함께 나오셔서 국회에서도 방청하고 함께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저는 언론을 아침에 보면서 어제 그런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순주 국민들이 그럴만했다, 이렇게 저는 언론의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한다는 우리 지역, 우리 상계군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이완영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들 늘 저투위와 상의하면서 함께 투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쟁위원회 조직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사드 배치 조직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백철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서기가 두렵고 흥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사드 배치 조직 투쟁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과 5만 성주 국민을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모든 것을 던져서 사드 배치 절대적으로 성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투쟁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법정 대응뿐만이 아니라
모든 평화적인 모든 시민은 동원했으라도 끝까지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오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계시고 시간 관계상 간단한 구호 몇 가지만 외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뜻을 같이 하라는 뜻에서 구호 몇 가지만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 생존권 위협하는 나라 외치를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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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드 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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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지역 성주의 사드 배치를 결사 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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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 우롱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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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성주 사드 배치 절대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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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맹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계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경영길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가슴이 묵묵합니다. 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힘있고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 어느 곳에 주민들보다도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하나된 결집을 보여준 정말 가슴 후련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슴이 더욱더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전주투쟁위원회에서는 여기 계신 우리 투쟁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믿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우리 투쟁위원회에서 주민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대표가 어떤 자리에 연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지역주민들과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 투쟁위에서 주민들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투쟁위의 소통과 우리 국민들과의 대화, 참부 그러한 역할이 될 수 있는 투쟁위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제 어린 학생에서부터 노인까지 우리의 지역 주민들의 결집된 그러한 모습이 전국에 다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어서 이제 성주에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꼭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투쟁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수 공동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지투쟁위원회가 오늘 발족되었습니다. 어저께는 임시로 저희들이 모여서 약간의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평화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한다고 예를 짜서 진행했는데 또 붉은을 좋아하는 젊은 감정들이 아주 강하게 멋있게 해줬습니다. 일단 어제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구성이 덜 된 관계로 또 동료나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마지막 한 30분이 로스가 됐습니다. 어떤 행사를 집행하고 계획할 때는 출구를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출구를 못 찾아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작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법적인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저지투쟁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가는 길은 폭력이 아닌 합법적이고 당당한 그런 방법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일들은 어떤 분이라도 성주 국민들은 우리 투쟁위원회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소통하여서 출구 전략을 적기는 당장 중단해 주시고 우리가 목표한 바가 정말로 바로 전달되고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모이신 여러 동가의 위원님들은 각 주민들을 또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의하셔서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성주의 님비가 아닌 집단 시 옆에 눈앞에 보이는 곳에 사드를 배치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또 완벽한 행정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탁상 행정에 통보하는 그런 행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을 못하겠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로 당당하게 이 일을 헤쳐나가자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작은 힘이지만 뭉쳐서 또 우리 여러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투쟁을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탁상행정 일방통보 절대 수용 못해! 수용 못해! 수용 못해! 수용 못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하 위원은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명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길님, 도일회님, 성문숙님, 김명조님, 손영웅님, 양정성님, 조상용님, 김재등님, 진낙동님, 김태수님, 노호문님, 송정근님, 박순덕님, 전하수님, 전한식님, 최경호님, 이완주님, 김종현님, 이영국님, 박현수님, 배수동님, 배창군님, 여상우님, 이수승님, 강도수님, 이상 33분의 자문위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14분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곽길령님, 도정태님, 이임영님, 임채영님, 이경희님, 유기호님, 전영미님, 이정희님, 배대용님, 노기철님, 이동진님, 김영옥님, 김인태님, 박후부님. 예, 부위원장님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위원 30분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맡으신 이광희님, 부위원장을 맡으신 이강호님, 위원입니다. 이장희님, 석윤근님, 이경수님, 권태술님, 재수영님, 김명수님, 김영덕님, 이규근님, 이문환님, 이재동님, 하명동님, 여병환님, 차장환님, 이현택님, 이윤희님, 이용영님, 박재순님, 손호택님, 배상권님, 이양권님, 김창업님, 신성수님, 황보재천님, 이충환님, 복근호님, 이원기님, 이기영님, 김기현님 이상 30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분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영 분과입니다. 19분의 위원님들 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장의 이수경님, 부단장의 배명호님, 위원입니다. 김준자님, 최경현님, 김진용님, 이천훈님, 정병환님, 이교영님, 박종선님, 이성국님, 여상훈님, 서은실님, 민영희님, 이기라님, 구순자님, 김명수님, 배대열님, 배선호님, 이영일님.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송무재정분과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단장의 배복수님, 부단장의 도희재님, 위원입니다. 정선호님, 문정식님, 허성랑님,
홍진숙님, 허중태님, 이영수님, 강지숙님, 조원주님, 김점숙님, 나숙자님, 배혜웅님, 정기웅님, 이영자님, 이명수님, 이기숙님, 배재훈님, 박경원님, 이신곤님, 정난수님, 김성호님.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회 현장 평가를 발표하겠습니다. 단장의 김명석님, 부단장의 이병환님,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동님, 손석훈님, 이종남님, 유지원님, 김무일님, 김유재국님, 박성률님, 유길종님, 홍연홍님, 이영숙님, 이병환님, 김고일님, 김호근님, 이윤자님, 이재근님, 박노숙님, 김주형님.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후보 국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단장의 노광희님, 부단장의 정병용님,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석길수님, 노성진님, 윤지훈님, 권호왕님, 김재훈님, 수홍식님, 전병윤님, 여홍동님, 성낙성님, 이재원님, 병봉기님, 김은규님, 이수국님, 김두상님, 김일호님, 김경희님, 박노균님, 백옥현님, 최성곤님, 엄치안님, 이화식님, 백정현님, 최준도님, 이칠환님, 김광식님, 권중형님, 김동기님, 김진형님, 이병환님, 이성열님, 이수원님, 언덕희님, 이호수님, 백은주님, 유정현님, 김정자님, 이찬우님, 김동기님.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 분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단장이신 이범권 단장님은 지금 현재 교육부 관계자들과 미팅에 있어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단장 송영근님 소개합니다. 위원 명단은 아직 추후에 접수되면 함께 일어나서 예, 한번 우리 운영위원님들 전체 다 일어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 종교단체 협력 분과는 아직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구성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무국 소개하겠습니다. 내부조직국장 김동찬 창님, 대외정책국장 석현설, 차장, 내부조직차장 정은택님, 대외정책차장 이준호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성주 사드배치 조직투쟁위원회 조직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제정하겠습니다. 생명권 위협하는 사드배치, 성전배치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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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사드 성전배치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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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무시한 일방적 정부 결정은 온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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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일정을 수시로 5만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주사드배치 전시투쟁위원회 조직 확대 단체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성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예,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회장님, 본수님, 의원님, 새로운 당에 다 탈당하시고 이 자리에 도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일정 시기와 그 효과에 맞춰서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 투쟁위원회를 믿고, 왜냐하면 지금 장기 투쟁으로 돌입하는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무기를 꺼낼 수 있을 때 꺼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탈당을 하시고 뭐 맞든지 탈당을 하시고 맞는 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합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의 무슨 말씀인지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도 오는 그런 뜻을 잘 알고 국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에게서 의논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기를 발표하지 못하는 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써볼 수 있을 때 각 적재적소에 사용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답답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보호기 때문에 이 정부의 사업 배치가 되는 것이면 재물을 당해서는 무조건 사퇴를 놓고 됩니다. 나는 그런 제품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퇴해 주십시오. 여러분. 강원도 다 결단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얻으시면은. 예. 어저께. 예. 여기 시위가 있었는데. 예. 성주군청 직원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막았어요. 그걸 왜 막아요? 공무원들이, 예, 예. 공무원들이 우리가 장관 새끼하고 총리 새끼를 잡아가는데, 틀림없이 막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이 정의투명위원회에 노선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폭력 시위가 일어날까 싶은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경찰관들도 사람이 많았고 예. 공무원들 성주군청 군청 공무원들도 거기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칩니다. 당신도 다치고 나도 다친다. 우리가 밀면은 나와도 형식만 취해라 했는데 끝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선출직 위원들이나 또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모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압력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그 변함없는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은 박경호입니다. 예. 저기 외국의 동영상을 봤는데 그 여자분이 자 앞에 누웠는데 그걸 갖다가 남자 경찰인지 군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인지 형사인지 모르겠지만 들어내더라고요. 여경이 해야 되지. 왜 남자를 합니까? 그거 배복이 얼굴을 확인해가지고 성추행으로 다 고발 조치해주세요. 예. 오늘의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적으로 투쟁한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투쟁하겠고 저희들이 피해나 또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점에 대한 어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은 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투쟁위에 신고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반인 지나가는 아가씨 쳐다봐도 지금 성추행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내자의 몸에 많은 남자들이 들어가 드러냈을 때는 이거는 수치심이 금이라는 성추행입니다. 꼭 그걸 취재해주시고 예. 거기에 대한 동영상을 저희들 투쟁위원회 제주에 유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저기 벽진중학교 운영위원장이고 학부모 위원입니다. 예. 오늘 발대식에 오면서 사실 이 투쟁위원회에서 하는 이 투쟁의 목표라든가 아니면은 그 근거라든가 이런 자료집이 분명히 오늘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운영 그 투쟁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들을 만나거나 학부모를 만날 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어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근거들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집이 전혀 없는 게 좀 지금 좀 안타깝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빨리 발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제 소금집회에서도 그런데
이게 이래서 나쁘더라 저래서 진짜. 나쁘더라가 얘기하는 근거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더라 어느 뉴스에 보니까 나오니까 그렇더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근거로 삼았을 때는 아 유언비어에 현혹돼서 저런 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밖에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괌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정식으로 미군에서 공개를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히 뭐 그 발전기를 돌리면 소음이 몇 데시벨이 나오고 그것이 인체나 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더라 그냥 전문가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그런 자문을 좀 받아서 우리가 이래서 그 나쁘다라는 그런 뭐랄까 과학적인 근거 그런 자료 이런 게 투쟁위원회에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2시에 반대시를 가기 전에 우리 집회부에서 10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무언가 알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 주택위원회에서는 공고 전단지를 작성해서 우리 5만 국민들에게 배부할 것을 회의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안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 국민들을 다 죽이고 있기 때문에 검은 리본을 제작해서 5만 국민들에게도 나눠주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각 읍면의 정부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곧 홍보물을 전단지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배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 분만 질문 반갑습니다. 예성동에서 김경환입니다. 예. 제가 방금 뭐 혹시부터 말씀 아들분이 해주셨는데 그래 그 부분은 생략하고 오늘 그 주정위원회 발대식에 홍보국가위원이 제가 연대를 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데 발표할 때 보니까 반 이상이 안 나온 것 같아요. 40명 같으면 최소한 30 이상은 와줘야 되는데 발대식에 위원들 약한 사람들이 이게 참석도 안 하고 이래가 국민들이 무슨 위원들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7분은 18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 청주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 기자들을 저희들의 주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위해서 홍보하라는 차원에서 18분의 기자분들을 홍보위원으로 모셨고요. 나머지는 전부 기자분들 바깥 뒤쪽에서 계십니다. 나머지는 우리 일반인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 가십니까? 예. 예. 송영근 배상원 씨부터. 예, 배상원 씨부터. 수사살인 이상 배상원입니다. 예. 수사살인 이상 배상원입니다. 어저께 시위를 하면서 저희들은 제가 어제 마음을 그렇게 찢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맞아도 괜찮고 자기들은 때리고 개대시면 밑으로 내뺏고 그래서 그 서장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하고 미안하다 어제 사과를 받았습니다. 예. 사과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지 말아버렸어요. 예.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기들은 때리고 도망가 뿌고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학교 운영분과 부단장 송영갑입니다. 어제도 저희 학생들이 다들 집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제가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자리에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 분노에서 던진 물병, 계란에 저희 학생들도 맞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올 때 저녁에 촛불 때도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 다치도록 앞으로 집회하실 때는 순간 욱한 심정이 계시고 학생들이 있을 때는 그런 물건을 던지거나 학생들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행동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5만 국민들은 정정근 우리 부장님께 학부모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비관이 시위를 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예. 예.
자꾸 시간을 길게 끌게 해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기자분들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주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성주군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 저지 성주 투쟁위원회입니다. 이거 괜히 기사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괜히 기사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드 배치 저지 성주 투쟁위원회입니다. 숫자가 잠깐 바뀐 것 뿐이지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시고 자 저희 후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외부 세력을 갖다가 들어오는 거 맞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찬성입니다. 외부에 흔히 말하는 대목군들 어젯밤에 제가 1시까지 여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도 없거든요. 그런데 몇몇 대목군들이 와서 묻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습니다. 너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그러니까 마음껏 말을 머뭇거리길래 혹시 이상한 생각 갖고 들어보면 오지 마라. 우리 여론 안 좋아지는 거 정말 무서워하니까 대신에 순수하게 너희 개인적으로 와서 촛불 들고 싶으면 들어라. 대신에 너희 조직이나 뭐 단체들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랄하는 거 좀 오지 마라라고 얘기해놨는데 이거 국민적으로 여론을 형성시켜가지고 우리가 사드 배치를 저지하고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5만 성주 국민의 힘으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 그렇게 데모를 좋아하는 새끼들이 하는 외부 세력이 아닌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정당도 끌어들여야 됩니다. 정당에서 연락 왔는데 성주군 비서실에 연락을 하니까 외부 세력 개입은 가급적 상가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찜만 없어서 돌아갔답니다. 연락을 더 이상 안 한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 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대민주하고 이네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너희 가만히 있겠느냐 너희 왜 가만히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명분이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뽑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고 정당입니다. 새누리당 당론은 틀리지만 당론을 자기들은 안 맞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도 와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 받아들여서 같이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일기 서구 방송에서 무시하잖아요. 일기 시군에 인구 얼마 안 되는 일기 시군에 우리 일기 군수님 일기 시군의 군수님 그 일기 시군의 군수님 우리 국민 무슨 힘 있습니까? 힘있는 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갑시다. 예,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먼저 성주 사드 배치 저지투쟁위원회나 사드 배치 성주 저지투쟁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쇄물 해보면 두 가지로 인쇄를 해놨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위원들 중에서도 솔직한 이야기로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 글자를 앞에서나 뒤에서나 그래도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그런 정신이 똑같기 때문에 일단 성주라는 글자를 먼저 쓰기로 결론을 냈고요.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서의 무슨 세력이 아닌 모든 당론을 뭐 떠나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어제 이 사건도 있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순수한 우리 성주 국민들이 먼저 막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투쟁위원회에 전차적으로 맡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네, 일단 TV부장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영길 공동위원장님께서 다음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잠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말씀이라기보다 어제 집회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신체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치고 해서 오늘 제가 병원에 가서 무슨 진료를 받아서 언론에서 언제든 진단서를 발령할 수 있도록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될 부분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상원 의장님도 오늘 가시셨는데 이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자료를
접수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투쟁위에 같이 어쨌든 법률자문으로 구성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어떤 희생이 감수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만큼은 그래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큰 성과를 낸 그런 부분이고 그 이면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시 우리 학부형님들 정말 저도 학부형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다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신 분들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주변에 혹시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정이 함께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들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잠시 안녕하세요.